시작할까요? 예, 제가 오늘 그 불출마 선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신 대구 동구을 주민 여러분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미래통합당 성공과 미래한국당 안녕을 위해서 21대 총선을 불출마하기로 이 자리에서 선언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피를 토하는 심정이지만 우리 당이 집권을 해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접고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당을 위해서 저는 선당 후사의 굳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품질 명장 출신 산업 전문가로 국회의원이 된 저는 그동안 발명교육 의무화를 도입해 지식산업 발전을 도모했고 소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큰 성과를 사실 거뒀습니다.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된 직후 지역의 가장 큰 수건사업이었던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법을 대표 발의해서 8개월 만에 저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에 이걸 위해서 엄청난 인프라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유승민 의원 탈당과 이재만 전 당협위원장의 재판 여파로 지역 당원 숫자가 400여 명밖에는 없었습니다. 풍비박산 나버린 당 조직을 재건하고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기해서 전 정말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22만 명이 있는 곳에서 400명, 500명, 600명 요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은 아예 당의 조직이 완전히 무산되어 있고 되어버렸다는 갈기를 찍혔다는 표현이 훨씬 맞을 것입니다. 정말로 구석구석이 집집마다 행사마다 사람들마다 한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해서 저는 당을 차근차근 조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임당을 300% 이상 향상시키고 당원을 12,000명이나 올릴 수 있는 큰 쾌거를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의 신규 당원을 모집하며 지역 주민과 신뢰의 지지 속에서 보수의 재건을 성공적으로 저는 이끌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장들하고 비서진들하고 모이면 지금도 얘기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처럼 노력한 곳은 아마 전무후무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 출마 준비를 한 것은 결코 저희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보겠다는 욕심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배운 것 하나 없이 가난했던 저에게 일자를 주고 따선 보살핌으로 삶의 유지를 대천 대구 동구을 주민 여러분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저는 그 자리에 가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는 저와 같은 국민학교 출신의 흑수도 능력을 가지면 노력하면 누구든지 정치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밤잠 안 자고 노력했습니다. 국회에 있는 우리 비선진들 생각하면 가슴 저면서 이 자리에서 말을 이을 수도 없을 만큼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대상을 11번이나 받을 만큼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저의 포부를 담아 군공항 이전 부지 수소 전기차 공장과 유네스코 발명도시를 유치하고 한국형 마스터 칼리지 설립과 청년 명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구 동구 발전과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서 전 다양한 공약을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채 원칙도 내용도 방향도 모두 틀린 공관위의 일방적인 경선 배제 결정은 저를 비롯한 저희 주민들도 당원들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 제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울분을 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하는 게 우선 먼저입니다. 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라 걱정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내린 결정이라고
제 마음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절대절명에 우리 당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은 의견을 적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강한 의지를 이제서 다시 한 번 더 밝힙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선에서조차 배제된 명확한 이유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당협위원장이 경선에 배제되고, 예, 그리고 왜 배제됐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들조차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고뇌의 번면 속에서 여러 날 밤눈을 뜬 눈을 쥐삼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수 대통합으로 하나, 모두 하나로 뭉쳐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저희 정치 인연과 신념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4년 내내 대한민국 정치에 지켜 지나온 과거들 지켜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나라냐, 이래서 되느냐, 하나를 똘똘 뭉쳐야만 그래도 될 듯만 한데 어쨌든지 똘똘 뭉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득하지만 이제 모두 가슴에 묻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방촌동 냄비 뚜껑에 상표를 붙였던 어린 소년이 세계 기능 올림픽에 도전하고 국가 품절 명령을 넘어서 국회의원까지 돼서 이 자리에 섰고 지난날 여러분들이 따뜻한 보살핌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가 그곳에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지 못했을 때 그 동네 주민들이 와서 보듬어줬던 그 가슴 서린 따뜻함, 은혜는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K2 기지에서 군생활 방위금을 썼을 때 정말 가난해서 갈 곳이 없었을 때 나를 보듬어줬던 그곳에 계시는 공군 장병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지난 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출마 선언은, 불출마 선언은 제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내 인생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해서 대한민국 재건을 하는데 맨 앞장에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수 대통령으로 미래통합당은 가치를 바로 세우고 총선 승리의 정권을 교체하는데 제가 최선봉에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 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우리 당은 똘똘 뭉쳐야만 산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 어떤 굳은 일도 맞이하지 않고 언제나 걸어왔던 것처럼 당의 최선봉에 서서 보수의 기쁨을 제가 제일 먼저 들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넘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언제나 끝까지 여러분께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를 넘어서 엄청난 위험에 빠져있는 나라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예, 코로나19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그 어느 하나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 당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 총걸고 국가 품질 명장 1504명과 발명의 최선봉 서서 세계 최고의 명품의 나라, 발명의 나라로 만들고 우리 당이 집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불출마 선언을 이 자리에서 하면서 인사말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